노조끼 운동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걸 솔직히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호흡력은 모르겠어요. 저는 합기밖에 안 배우세요. 호흡력하고 합기 다 할 수 있습니다. 피셰르 선생님이 잘합니까? 윤대현 선생님이 잘하십니까? 내 마음 가누고 타고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고.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디스저너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이게 대동료의 문제예요. 알키도 하는 사람이 들쑥날쑥 얘기하면 사자입니다. 콘도 선생님은 들쑥날쑥 얘기하십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참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우리 대동료 김태혁 사부님 오셨고 우리 저 아이키도 삼성당의 도장님 성주한 도장님 예, 이렇게 함께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직 무슨 얘기를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두 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뭐 가만히 놔둬도 뭐 얘기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 오프 더 레코드로는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사실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합기도의 아이키도 삼성당 도장장인 성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저는 대동유합기술 일본에서 수련하고 있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성주환 도장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네요. 그때 콘도 선생님한테 혼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무술을 일본에서 대동유를 배우면서 콘도 선생님 문화에서 배우고 있는데 다른 무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진작 받았었는데 이제 갈 때 이제 고류의 예의는 소개장을 들고 가는 거다. 너 왜 소개장 나한테 안 받아갔냐?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혼났습니다. 아니요, 혼난 얘기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한테 혼난 얘기는 항상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김태욱 사부님이나 이제 제가 활동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실 대동료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퍼뜨려 주신 분이 또 우리 성주환 도장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왜 그러셨나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이제는 진짜 대동료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저는 사실 김태욱 씨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제 블로그 설명 자체를 바꿨어요. 그 이전에는 아이키도 그리고 대동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순수하게 아이키도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합기도 그러니까 오에미시바 모리 선생님의 아이키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대동료를 수련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진짜 수련생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전에 대동료에 대해서 정보를 그나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료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지류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합기도를 더 잘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원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다른 분들도 좀 더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재밌는 얘기 안 나오네요. 역시. 역시였어. 네. 우에시바 선생이 왜 대동류를 아이키도로 다시 정리를 했는가? 다케다 소가쿠의 여러 제자 중에서 우에시바 모리헤이 큰 선생이 상당히 돋보이는 존재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두 분 사이는 일종의 애증 관계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관계. 서로 다 100%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게 사람 스타일이라 보고 혹자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아이키도는 우에시바파 대동류다라는 식으로 역시나 똑같은 대동류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우에시바파 대동류가 아니라 아이키도라는 다른 명칭으로까지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목적성에 있다고 봐요. 우에시바 모리 큰 선생은 종교인이었죠.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이키도는 종교 포교의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 종교하고는 무관해요. 다만 창시자인 우리시바 모리의 큰 선생이 종교인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 그러니까 만유회후의 신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이 대동류라는 파트를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술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어요. 기술의 변화가 일어난 거는 2대 기쇼마라 선생으로 넘어가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대동류하고 아이키도와의 차이는 어떤 사상성, 사상이 어느 쪽으로 사상과 그리고 기술적인 수단 이 밸런스를 갖다가 봤을 때 최초 아이키도는 사상성에 조금 더 맞춰져 있었다. 그것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게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이키도를 하는 입장에서 대동료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너무 많아요.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디스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합기도가 보기에 대동료는 기술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합기도 입장에서 봐서 합기도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본기를 다 해봤자 1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대동료는 보고 있으면은 3,018가지 기본이라 그러면 많단 말이죠. 그 콘도 선생님이 그 러시아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엄청 많은 가짓수의 기술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예, 그건 그쪽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기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키도에 비해서 기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이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까지도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삼교 일으키는 거. 네, 누워있는 사람 삼교로 일으키는 네.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저희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 이름을 붙이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냥 삼교에서 그걸 이해하기 위한 응용기로서 이제 제시할 뿐이죠. 근데 이것마저 다른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체계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자, 디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사실 공감하신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대동료 입장에서 변호와 대동료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이키도는 아 이건 좀 아니야.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 대동료 기술 많은 건 사실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이 특기 기술이 될지 모르니까 다양한 기술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동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좀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아 아이키도 디스는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사상적인 면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그 종교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국에서 좀 들어올 때 좀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인정합니다. 아이키도가 가장 오해를 받는 것들이 이제 종교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시자는 종교인이었지만은 자기의 종교를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종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창시자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언사 단어를 많이 써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우에시바 모리헤이는 합기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아이키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키도는 사실 합기가 안 돼서 타이사바키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무근입니다. 우에시바 모리 큰 선생은 합기가 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케다 소가코 선생의 수제자 후계자로까지 여겨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할 줄 알았죠. 타이사바키는 그 아드님인 우에시바 기쇼마로 2대 도주의 작품이죠. 모든 사람 합기는 선택된 자들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급을 위해서는 그 선택되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모두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놀림, 타이사바키를 넣은 것뿐이죠. 우에시바 선생님은 합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사바키는 아드님인 기쇼마루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제 그 히사타쿠마 선생과 그 이제 같은 게 그 형제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정리한 그 총전 대동류 그 타쿠마카이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제 그 총전의 기술이 보면 이제 앞쪽은 이제 우에시바 모리에 선생한테 배운 기술, 그다음에 뒤쪽은 타케다 소카쿠 선생한테 배운 기술, 그 뒤에 이제 뭐 여성 호신술, 그다음에 경찰 체포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키도에서 사용하는 호흡 혹은 뭐 호흡력 혹은 뭐 호흡 그러니까 코큐 와자 호흡기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 기술이 있고 아이키도에서는 왜 합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호흡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는가? 합기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가 아닐까 싶어요. 합기보다는 호흡력이라고 지금 아이키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도장생들한테는 그냥 간단히 설명한다. 그냥 서로 우리가 호흡이 잘 맞지 않아?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호흡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들숨, 날숨, 뭐 단전업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사자예요. 아이키도 하는 사람이 들숨, 날숨 얘기하면 사자입니다. 나하고 파트너가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싱크로죠. 그 부분에 대해서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합기를 건다. 그거는 합기라는 기술적인 명칭을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력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콘도 선생님은 들숨 날숨 얘기하십니다. 호흡력과 합기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집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호흡력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합기밖에 안 배우세요. 예, 죄송합니다. 호흡력과 합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력이고 합기고 간에 그거 실전에서 쓸 수 있냐? 둘 다 실전에서 못 쓰는 거 아니냐였거든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하는 사람 나름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항상 그 셋업 그 스킬 트레이닝을 얘기를 하는데 셋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이제 셋업만 되면 쓸 수 있죠. 경찰관입니다. 상처 하나 없어요. 안 되면 네가 못 하는 거야. 그 렌신칸에 네. 그 Y 씨라고 계십니다. 예, 뭐 이제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약간 그 사건 사고가 따라다니는 분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불량배들을 잡아서 경찰에 예, 경찰에 넘기는 분인데 그때마다 그 저희 그 라인방에 보고가 올라와요. 오늘은 무슨 기술을 썼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대동류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반증하시는 분이 있죠. 주로 그 20대나 이렇게 불량 배들, 20대나 이런 불량 배들, 뭐 좀도둑들, 뭐 이런 아니면 한 번은 잡고 봤더니 저기 홋카이도 쪽에서 다른 대동류를 배운 사람, 뭐,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요. 이 양반이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약간 자경단 같은 느낌인데, 네, 뭐 아이키도 쪽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자경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 위험하네요. 저희 집 앞이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담배 피우는 고딩들 제가 다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깔끔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하셔서 깔끔해진 거군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 대동류 기술이 됐든 아이키도 기술이 됐든 길거리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흔적이 안 남아. 아이키도 기술이 다른 무술의 기술에 비해서 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좋은 거예요. 흔적이 안 남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오히려 큰 데미지를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대에서는 더 좋은 무술입니다. 아이키도 해주세요. 사계조. 그 아이키도에서 말하는 사교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쪽 기술은 이제 통증을 주는 기술인데. 이제 겉으로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술자리에서 애용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CCTV나 이런 데 찍혀도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상대는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사교 술자리에서 아주 좋습니다. 티 안 나요. 네. 술 취한 사람 집에 데려다 주는데 3교와 4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렌신칸에 요이오코 시노테가 있는 거죠. 3계조, 4계조 기술로. 네. 원래 그게 저희 그 지금 타카세 선생님 선대 마에다 타케시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가셔서 아 일어나봐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유치장에 딱 집어넣는 그럴 때 쓰셨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는 사람 위에 뒤에 살금 들어서 뭐 닌자처럼 이렇게 싹 들어가서 그 아이키도로 지금 3교에 해당하는 기술로 걸어서 잡아서 이제 유치장으로 넣고 이런 데 많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잘못 쓰면은 인대 나갑니다. 네, 마에다 선생님은 고수셨으니까요. 네. 타케다 소코쿠 선생님 3기조 기술을 되게 애용을 하셨어요. 이게 보이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 저번 세미나에서 보여드렸는데 3기조로 잡아서 상대를 앉힌 그 눕힌 다음에 상대 귀를 재떨이로 쓰신다든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타케다 소코쿠 선생 성격 안 좋았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사실. 네, 타케다 소코쿠 선생이 무슨 인격자라거나 뭔가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는 증언은 여지껏 한 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스승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아이키도 3상담 블로그 오시면 타케다 소코쿠 선생의 성격 나쁜 일화가 잔뜩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세요. 대동료에서 이제 택가감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있어요. 해요. 해요?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그 타쿠마카이 수련 갔을 때 저희 그 코바야시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아이키도에서는 안 하지 하면서 그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키카이 분들이 다 예, 안 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무근입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배웠어요. 점점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합기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꼭 와주세요. 잡는 손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엄밀히 얘기하면 내 몸에 힘쓰기는 다른 힘쓰기를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네. 이게 이제 대동료에서도 계열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좀 달라지는데 그 토키무네 선생님 계열 쪽에서는 이제 코테가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렌신칸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제 테가가미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뭘 보여드리려고요? 테가가미? 네. 테가가미는 나왔다. 나왔습니다. 테가가미는 테가가미죠. 네. 우리만 반응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데 뭐 똑같이 그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뭐 이쪽 양쪽을 동시에 제어하는 상태 잡아서 뭐 잡아서. 이 받치는 위죠 개합으로 치면은 근데 뭐 아무래도 그 뭐지 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아이키도 쪽에서는 테카가미는 손 테자에다가 그리고 거울 가가미에서 손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손거울을 보는 거죠. 아, 내 얼굴 참 이쁘구나. 그 다음에 잡고 예.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과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유술 기술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다치는 힘을 이용해서 이 좌기에서는 축으로 네. 움직이는 쪽으로 주로 가르쳐.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가는 게 유술. 네. 근데 저희 쪽에서 실제로 하는 거는 지금 이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럼 대동료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이게 몇 개조죠? 테카가미 4개조가 있는데 이게 1개조였던 것 같아. 그죠? 렌신칸 기준으로는 렌신칸 기준으로. 네. 이제 뭐 타쿠마카이 쪽은 좀 더 유술 스럽게 하고 타쿠마카이 쪽은 아 뭐 타쿠마카이 쪽은 아시죠? 또 뭐 같은데 카시와대로 해서 아. 잡아서 똑같이 가는데 내가 빠지면서 들어가죠. 네. 콘도 선생님 좀 어떻게 합니까? 콘도 선생님 쪽 콘도 선생님 똑같이 카시와대로 치는데 똑같이 해서 잡을 때 좀 더 이런 식으로 이게 유술로 들어가요. 여기서 유술로. 그리고 시코쿠 쪽? 아, 뭐, 이거 네. 너무 많이 보이시나? 네, 해주세요. 네. 아, 지금 시코쿠 쪽도 길게. 이게 대동료의 문제예요.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포인트가 다른 게 있죠.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각 선생님들의 방식을 알아요.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다른 기술입니다라고 분류하지는 않는 거예요. 수업 중에 이 아까 처음 보였던 기본기를 갖다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A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도 보여드리고 B 선생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립니다라는 데서 그칠 뿐이죠. 아마 그 부분이 대동료하고 아이키도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여기지네요. 대동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마다의 차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동료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이키도는 대동료 안에서의 그 선생님들의 차이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키도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지만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무술처럼 거리가 있는 기술들이 아닌 거죠. 같은 대동료 안에서 선생님들의 차이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 없는 거라고 느껴져요. 아이키도 디스 아무거나 한번 해주시죠. 아이키도 디스요? 가령 이제 노적기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이 노적기 운동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안 배우지 않나요? 솔직히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오리엔탈리즘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 역수입된 오리엔탈리즘.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항상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삼성당으로 왔. 왜 일본 선생들의 영상에 맞다. 그렇게 열광을 하느냐. 맞다. 네. 우리가 뭐 일본 선생들에 비해서 이제 와서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데 왜 항상 우리는 일본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타지를 가지느냐 뭐 이런 좀 뭐 지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솔직히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요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는 윤대현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제가 윤대현 선생님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업무차 해외 출장 자주 가거든요. 여러 선생님을 뵙니다. 뵈면은 솔직히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좀 많아요. 왜? 내 선생님이 더 잘하거든. 일본에는 윤대현 선생님보다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대한합기도회에서 초청해 오는 여러 선생님들이죠. 항상 더 잘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서양 선생의 말 좀 이해를 하는 게 일본에도 육정이 같은 선생들은 있어요. 그걸 잘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걸 잘 보려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그걸 분간할 수 있습니다. 대한합기도회는 그런 면에서 탁월합니다. 차이가 커지고 외국의 수련생이 많아진 만큼 외국에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 이제 뭐냐 콘도 선생님 쪽 해외 세미나를 해봤을 그 해외 세미나 이제 합숙을 할 때 여러 사람의 손 섞어 보거든요. 네, 딱 잡았는데 오 잘해.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이고 하니까 뭐 대충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만하게 보고 잡았는데 오 얘 제대로 했네라는 알고 보니까 그 지부장이더라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은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히시에르 선생님이 잘합니까? 윤대현 선생님이 잘하십니까? 내 마음 가누고 타고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 하고 다를 거라고 볼까요? 네. 저는 두 분 손 다 잡아봤습니다. 네. 티시에 선생님 기술도 다 받아봤고 윤대현 선생님 기술도 다 받아봤습니다. 윤대현 선생님의 기술은 23년간 받고 있습니다. 티시에 선생님은 8월 말에 한국에 오십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꼭 와주세요. 세계무의 마스터십, 합기도 종목, 홍보대사, 크리스찬 티시의 8단이십니다. 합기를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흔히들 아주 그 교과서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뭐 검술에서 나온 어떤 원리가 체술로 구현이 된 거다. 뭐 그리고 타케다 소카코 선생도 뭐 실제로 뭐 사실 체술보다 검술을 더 잘했고, 예. 뭐 검으로 싸워서 누구한테 이긴 얘기는 있는데 사실 체술로 싸워서 누구한테 이긴 얘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검으로 누구에게 이긴 에피소드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전승이 되는데 유술로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이긴 에피소드가 전해지는 비율이 검에 비해 적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뭐 아이키도가 됐든 대동료가 됐든 이 합기계 무술들의 움직임이 검의 움직임을 몸으로 구현한 거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 다루는 무기 뭐 무기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 어떤 분이 검술을 수련하시는 분이 나는 도대체 아이키도에서 하는 저 검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도장에 와주세요. 아이키도를 하면 할수록 검수를 모르면은 기술 자체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기술을 걸지도 못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이제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검도나 뭐 해동검도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고류의 그 검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 하나하나를 할 때 검을 내려베고 올려베고 비껴베고 지금 이 부분 이 최소한 기본적인 동작을 제대로 하면은 기술 자체가 달라져요. 깔끔해지고 더 위력이 있어집니다.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합기도라는 사람은 검수를 빼놓고는 본인의 채수를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같은 이야기들하고 저도 느끼는 게 이제 대동류의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도의 기술이 아니라 소도에서 온 기술이 많습니다. 움직임은 소도의 움직임에 가깝고 그리고 근데 기술이나 움직임이 거기서 온 것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검술이 그 합기나 대동력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뭐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되게 제한적이라고 해야죠. 검의 원리와 100% 1대1로 일치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공통된 교집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아이키도 같은 제가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아이키도의 저도 솔직히 합기 검 아이키켄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검에 대해 검술을 배웠지만 이제 격검이나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실제 그 격검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합기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장술에 있어서는 이제 합기 아이키도 쪽의 장술은 이제 체술의 연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장술은 이제 신도문염류라든가 아니지 신도문염 검술이 신도문염 검술도 했는데 신도 몽성류 장술도 배웠는데 그 이런 장 자체를 무기로 활용한 장술이랑은 되게 달라요. 보면은 장술 특유의 변화무쌍이라는 것보다 정말 체술 연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동류를 하는 입장에서 대동류가 검술의 검술 자체가 대동류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 종류의 검술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검리가 다르면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아까 신도문염류를 얘기했는데 오노와이토류를 오래 하다가 신도문염류를 하니까 이게 정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맞는 검술 그를 하게 되면 플러스 효과가 있긴 있는데 필수냐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북진일도류 현대검도의 원주인 북진일도류하고 아이키도를 병행하는 건 힘들어요. 몸놀림하고 검리가 맞지 않아요. 가토리 신토류를 대한합기도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검술하고 체술하고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검술을 왜 중요시하냐 그러면은 제가 서양 쪽에 아이키도 하는 분들의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많은 함정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레슬링을 하고 맞붙어 본다거나 MMA하고 맞붙어 본다거나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검술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합기도를 체술의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꼭 그런 함정에 빠져요. 체술만 했으니까 내가 맨손 무술하고 겨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기도는 어디까지나 검술과 말씀하신 장술 이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다른 맨손 무술하고 겨뤄보겠다는 생각 발상 자체를 하질 않게 돼요.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달라요. 예, 현악기와 타악기만큼이나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하지만은 목표는 같죠. 얼마나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손목을 잡힌 상태의 기술은 일단 그 내가 무기를 든 걸 기본 전제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내 몸 손을 더 잘 잡아주고 내가 그 상대의 몸에 연기를 느끼기도 좋고 내 몸의 구조를 만들기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무기를 의식하게 되면 내 잡힌 접점을 의식을 잘 안 하게 돼요. 그 접점에서 먼 곳에 힘을 쓰기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학습 수단으로서도 이게 장점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우리도 합니다.
나 그 영상 봤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하는데. 우리도 합니다. 그런 그 움직임이 검의 움직임에서 구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시원하게 네, 사방 던지기의 기술을 뭐 보통은 뭐 이렇게 뭐 허리를 베고 지나가서 다시 뭐 내려베는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될 건 뭐죠? 네, 말 되죠. 그 몸놀림 딱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상대방의 팔을 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뱉다 뒤로 뱉다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 쌤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저를 디스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방금 소도의 움직임에 더 잘 맞는다고 하셔서 사실 저도 그게 너무 사실 그 어떤 치의 간격에서는 사실 좀 무리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하거든요. 타치 그냥 일반적인 대도로는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대도를 쓰면은 대도, 타치, 소도, 코타치. 예. 사방 던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너무 길어요. 예. 자, 거스로 보시겠어요? 예. 너무 길어요. 오히려 지금 이 긴 게 방해가 돼요. 근데 예. 소도로 하면은 바로 목을 겨눠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손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되죠. 지금 여기서 바로. 예. 근데 위화감을 느낀 이유는 소도로 전후를 베는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 소도의 간압 자체를 유지하면서 예. 소도의 간압으로 대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머릿속에서 짜맞춘 기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도는 원래 그런 식으로 그 네팔 길이와 더해서 대도를 쓰는 움직임으로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움직임을 일도리의 원리는 결국 그래요 원래. 가터리 신토리로 갔다가 보게 되면은 가터리 신토리 가만히 계셔주세요. 간압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이 정도 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소도는 짧죠.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무기를 큰 간압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 던지기도 그런 면에서 이 짧은 소도를 가지고 대도 큰 움직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희 그 만생관 아이키도 쪽에 김수호 관장님도 원래 함께 하실 예정이셨는데 이제 일 때문에 이제 결국 참가를 못 하셨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좀 더 한 분이 더 계셨으면 네, 더 많은 네,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2대1로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그로를 더 끌어달라 그러면 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를 해달라 그러면 디스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는 디스거리를 가져오시면은 제가 썰을 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주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사실 원래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만큼 한번 사실 마이크 잡으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시는 분인데 오늘은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김태우 선배님 네, 10분의 1만 얘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으세요? 네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